전형적으로 사실 이런 바로 이제 뒷돈을 받지 않았나라는. 앞돈이 있습니다. 출연료가 있기 때문에. 앞돈 안 받으셨어요? 무료로 나오셨어요? 여기 사생활을 물어보래요. 안녕하세요. 아이코닉 토크의 김이나입니다. 그동안은 각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왔는데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종종 화제를 모으는 주제죠. 건조기, 생활에 필요한가?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실 토론자분들 모셔보겠습니다. 궤도님과 레오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건조기도 완전 과학입니다. 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레오입니다. 저는 핀란드와 유럽을 대표해서 오늘 건조기 논쟁을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에 맞서는 건조기는 생활에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칠 분들입니다. 미미미누님 그리고 타쿠야님 어서 오세요. LG전자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버 미미미누입니다. 아, 건조기 비쌉니다. 그만큼의 필요성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벌써? 예. 네, 안녕하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조기 없이 잘 살아온 타쿠야입니다. 건조기 필요 없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싸움이 팽팽하게 느껴지는 가운데 이번 토론이 과연 어느 쪽으로 우세해야 할지 예측이 되시나요? 아, 사실 오늘 너무 저희가 강자로서 너무 괴롭히는 느낌이 들까 걱정을 좀 했는데 지금 이미 뭐 시작부터 LG전자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건조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최고의 건조기를 만들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사실 이런 바로 이제 자본의 속물이죠. LG전자의 어떤 그 채널에서 발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런 근거를 깔아주고 간다는 것은 저 이제 뒷돈을 받지 않았나라는 의혹까지도 좀 들고 있어요. 아니 뒷돈이 아니라 앞돈이 있습니다. 출연료가 있기 때문에. 앞돈 안 받으셨어요? 무료로 나오셨어요? 말 좀 많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양쪽의 기세가 이렇게 팽팽한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의 문을 어느 쪽에서 여느냐, 성공, 후공 정하는 건조기와 관련된 미니게임을 해볼까 하는데요. 검뚜껑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아하. 건조기라고 쓰여 있는 지점에 가장 가까이에 도달한 팀이 승리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건조기 게임이라고요? 예예예. 예, 예. LG가 되게 고급스러운 브랜드. 그러면은 어떻게 뭐 손가락 좀 풀어보셔도 되고. 아 연습 없이 가죠. 먼저 좀 볼까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누구 마음대로 왜 순서를 정하시죠? 아니. 그럼 미미미누 궤도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저희가 뒤에 하는 걸로. 아 좋습니다. 뒤가 유리해요. 네. 자 그럼 궤도 씨. 네 병뚜껑의 궤도죠. 네. 아 이런. 아 이거 전략적이에요 굉장히. 길목을 막는 전략. 맞아요. 다음 미미미누. 제가 봤을 때 지금 손끝이 살짝 얼어있거든요 지금. 발발발발 떨리고 있습니다 손가락. 예. 이게 뭐라고. 일단 없앴어요. 일단 없앴어요. 자 다음 레오 선수. 던지는 거 아니죠? 완벽하게 건조기 존에 안착했습니다. 야 타쿠야 선수 상당히 부담되겠는데요. 날림 우리 1등이야. 쓱 지나가죠? 아니야 제가 봤을 때 빗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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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너무 길어서 빗나. 아, 아 빈. 아, 빈 받았어. 빈 받았어. 궤도님. 아, 이거 끝났다. 너무 아깝게 빗나갔어. 이겼다 이겼어. 자폭을 하지 않는 이상 아 할 게 없어요. 아, 이게 쉬워요. 예. 이걸 맞춰서 저걸 맞춰 넘기면 되는 거예요. 쉽다고요? 아 쉽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아하. 예. 상황은 궤도님의 선공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제 건조기 생활에 필요한가를 두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임 결과에 따라서 건조기는 필요하다 팀 먼저 발언해 주시죠.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 미미미누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건조기 사용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이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네. 30년 인생 건조기 사용 경험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건조기를 써보지도 않고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이거 연애를 해보지도 않고
연애가 필요하지 안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 건조기는 과학입니다. 네, 건조기에 얼마나 많은 과학적 원리와 기술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열 전달 기술, 그리고 습도 감지 기술, 공기 순환 시스템. 건조기 같은 경우도 그냥 건조만 아니라 열풍 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축 건조, 열 펌프 건조. 그러니까 LG전자에서 얼마 받았냐고요? 당시랑 비슷하게 받았어요. 이게 어쨌든 그 뒤에 성분표에 다 적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실 뭐 세탁기나 그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근데 사실 건조기는 없어도 되는 필수 가전은 아니죠. 필수 가전은 아니죠. 네. 과연 세탁기는 과거에 필수였을까요? 또 시작입니까? 네. 필수였던 가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쓰는 순간, 야 내가 이 불편함을 왜 몰랐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뒤로. 그때부터 필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 발언이 굉장히 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논란이죠? 필요하다고 해서 누구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10대, 20대 분들한테는 이 비용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언제 독립했어요? 자꾸 제 세상을 사생활을 물으시는데 기자예요? 여기는 LG전자입니다. 아니 사생활이 아니라 궁금하잖아. 그리고 뭐 건조기의 이제 시스템적인 것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자연 건조도 살균 효과도 있고 그 태양의 그 자외선. 그렇죠. 오. 자외선의 일에 이제 그 바이러스라던가 그 세균이라던가 그런 것들 다 제거를 해주고요. 그 야외 건조를 시켰을 때 그 태양의 향이라고 할까요? 아. 그 자연의 향. 그게 좋거든요, 저는. 네, 비과학적인 멘트 나왔죠. 햇빛 냄새.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해외에서는 건조기 사용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핀란드와 일본은 건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핀란드부터 좀 대표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희는 북유럽이다 보니까 겨울이 굉장히 길어요. 가보셨잖아요. 여름이 좀 짧고. 여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일조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햇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건조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 그래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한국에 또 어렸을 때 왔다고 들었는데. 아하, 이 뭡니까? 아니, 이분이 어디예요? 이분도 공부했습니다, 핀란드. 예, 제가 숙제를 해온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외모값은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핀란드 사람 좀 생겼으니까 핀란드를 대표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 또 이제 미국 이런 곳에서는 이제 양탄자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을 많이 깔기 때문에 이게 또 건조대에 사용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습해가지고 곰팡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 바깥에서 이제 또 그 빨래를 말리면 빈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 정말? 그러면은 우리 뭐 아시아권에서 한번 가난해 보인다 그런 건가요? 이 정도 레오님은 대한민국에 추방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이상하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화적인 게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문화적인 게 있잖아. 각 나라의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뭐 집에 그 공간이 좀 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조기 많이 사용 안 하는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전부터 그 실외에서 건조를 시키는 게 아끼는 문화? 그렇죠. 과학적으로 접근해보면 기본적으로 태양 건조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타쿠야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왜 건조기를 써야 하는가? 지금 보세요. 태양빛이 없는 야간, 겨울, 흐린 날 이럴 때 외부에서 못 널어요. 그럼 실내에서 건조한단 말이에요. 실내 공간 말씀하셨는데 널어놓는 공간 크기보다 건조기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건조기를 만든 겁니다. 지금 미미미누 씨의 발언이 슬슬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밀리는 지금 양상이거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 LG전자 채널에서. 저희 환경적으로. 근본적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 무대이긴 하지만. 아, 그래요. 그래서 미미미누 씨를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 극복 못합니까? 예, 극복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LG전자 광고를 찍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 서울에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이 남아요. 네, 그만큼이 어떤 그 우리가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비용을 좀 소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어떤 그 공간의 가치가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점 높아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탁기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세탁기에 이미 건조 기능이 있는데 굳이 건조기를 하나 더 구입해서 그것을 놓는 자리에 박아 넣는다는 것은 공간의 어떤 효율적 사용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세탁실에 공간이 충분히 있다면 워시타워라는 걸 쓰면 되고요. 좀 협소하다 싶으면은 워시 콤보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워시 콤보가 그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까? 세탁기 사이즈 그대로 콤팩트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현대 예술입니다, 사실. 아니, 공간의 가치, 공간의 가치 말씀하시는데 일단 공간의 가치로서 봤을 때도 건조대가 크냐, 건조기가 크냐. 건조대가 훨씬 큽니다. 근데 여기에 또 시간의 가치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널고 털어
널어. 건조대에 올려. 기다려. 잘 안 마른다. 아, 그럼 어떡하지? 좀 따뜻한 데로 옮기고 막 해가 달린 데로 옮기고 그 시간을 건조기가 확 줄여주는 겁니다.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 건조기는 털고 펴주고 널어주고 바람에 휘날리고 살랑이고 뒤집히는 움직이는 본단 6가지 모션으로 섬세하게 건조해줍니다. 또 딥러닝 AI가 의류의 무게와 습도, 재질을 감지해서 알아서 야 이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주는 겁니다. 즉 빨래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 남는 시간 취미를 즐겨도 되고 쉬어도 되고 이걸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공간의 가치냐 시간의 가치냐 논쟁이 확장되면서 또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MC 찬스를 두고 한번 건조기 관련 미니게임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팀의 주장에 제가 한 번에 도움을 드릴 텐데요. 이번 게임은 건조기란 기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형상화한 게임입니다. 건조기처럼 기로 끝나는 세음절 단어 말하기. 아 이게 뭔 관련인지 건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예, 게임이죠. 레오님부터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건조기, 기러기, 여행기, 세탁기, 비둘기, 강풍기, 보자기, 건조기. 오, 잘 나오는데요? 기기. 기기? 아이 가자 가자 고고고 기기기.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거 인정입니까? 요거는 사실 좀 지금 인정하기가 힘들죠. 궤도님 좀 이렇게 사실적으로 지금 판단 좀 기기요? 예예 예. 이거 같은 팀도 포용하기 포용의 궤도라도 이건 힘들 것 같은데 기기 더 과학입니까? 빨리 하세요. 유린기 가세요. 유린기. 저는 녹음기 하겠습니다. 녹음기. 터유기. 사용기. 자 5 4 3 2 무민누 탈락. 아! 이게 문과입니다. 타쿠야와 궤도. 비행기. 조르기. 전투기. 비비기. 이홍기. 아 이홍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너를 사랑한 죄. 아니 이럴 거면 그냥 기기기도 뭐. 아니 그 기기기는. 경운기 가겠습니다. 경운기. 오 사재기. 사재기. 어. 전투기 가겠습니다. 전투기 제가 했어요. 전투기 했어요. 땡입니다. 땡이 땡땡 땡. 다섯을 세겠습니다. 오 사 사 항공기. 사진기. 사진기 아까 했죠. 사진기. 오 사 삼 이 일. 아 안 나와. 탈락입니다. 패대기 쳐버린. 패대기가 있었군요. 궤도 레오 팀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싸. 자 그러면은 제가 이쪽 팀으로 힘을 싣는 발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좋습니다. 최근에 너무나 고온 다습 현상이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죠. 그쵸. 저도 사실은 없이 살았었습니다. 건조기가. 건조기를 사용을 하니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신세계. 예. 이게 거의 지금 건조기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일종의 간증입니다. 지금. 없어도 살 수는 있다라는 건 너무 맞는 말이지만 그러기에는 삶의 질이 좀 많이 올라간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존이냐 행복이냐? 그렇죠. 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죽음은 행복을 네.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았나. 네. 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건조기 생활에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건조기 없이 실내에서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에 살균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빨랫감에 달라붙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스타일러의 무빙 행어가 분당 최대 350회로 강력하게 털어줘야 결국 털어지는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달라붙는 애들이에요. 초미세먼지로 기대 수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우리 생존까지 위험하다. 그런데 옷에 초미세먼지를 벽지같이 붙이고 사실 거예요? 사실 이게 초미세먼지가 옷에 묻었다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저희가 알레르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조기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추루스팀 들어보세요. 추루스팀. 아니 트루입니까? 아 이게 그 뚫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의미도 모르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거 갖고 와가지고 주워들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언어 유희. 아니, 저는 유희를 못 느꼈어요. LG 건조기 스탠물을 말리면 세탁 없이 구김 제거 가능합니다. 구김이 왜 생기느냐? 의류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름이 발생하는 겁니다. 미세 트루스팀이 의류에 침투하고
건조통 내부의 움직임과 열이 합해져서 주름이 제거되고요. 수분 증발과 동시에 구김이 완화됩니다. 스루 스팀, 츄루 스팀. 그 스팀이 안쪽까지 스루. 그거 좀 고만해요. 아니, 스루잖아요. 츄루 스팀, 스루 스팀. 두 번째, 탈취. 냄새 성분이 부착된 섬유에 트루 스팀이 침투합니다. 또 냄새 성분의 오염원을 용해, 즉 녹이는 거죠. 용해된 오염원과 수분이 동시에 증발하면서 냄새까지 잡아내는 원리다. 세 번째, 당연히 고온 스팀이니까 고온 기반의 살균이 가능합니다. 의류가 일정 온도로 건조되다가 트루 스팀을 통해서 순간 온도가 올라가면서 짧은 시간 안에 적은 에너지 살균하는데 무려 유해 세균 99.99%, 진먼지 찐득이 100% 살멸시킵니다. 이래도 건조기 쓰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들어도? 네.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사실 좀 졸았어요. 이게 건조기 관리가 또 어려우면 쓰기 싫잖아요. 아, 그럼요. LG 건조기는 이중 안심 필터가 먼지 유입을 줄여줍니다. 콘덴서 자동 세척 시스템, 야. 통살균 케어까지 보이지 않는 내부 관리를 알아서 해주니까 건조기 관리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장점이 있는데 건조기를 왜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국에서의 뭐 초미세먼지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한국을 떠나세요. 아이고. 아, 이거는 사실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지구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구적이라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초미세먼지를 때려잡을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건조기를 쓰자고 하면 이거 뭐 대놓고 홍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다니까요. 똑같이 받았어요? 당신 그 돈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이런 또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건조기에 전기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세. 우리가 그냥 뭐 초미세먼지나 이런 데 그냥 실내에 두고 말리면은 비용이 0원인데 건조기 사용해서 들어간 전기세 이거 어떻게 극복하실 거냐는 거예요. 전기세가 한국에서는 지금 한 149원 정도 할 것 같은데 1kW당? 일본은 그 두 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탁기, 뭐 냉장고 가전제품 많이 쓰는데 거기서 건조기까지 써버리면은 전기세 폭탄 맞습니다. 이게 진짜 옛날 얘기인데요. 기존의 히터식 건조기 그게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같은 문제를 고민했어요. 야, 이거 전기세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근데 듀얼 인버터 컴프레셔를 사용하니까 에너지 절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인버터 컴프레셔는 히터식과 다르게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버터 컴프레셔가 무려 두 개 듀얼! 아, 원 플러스 원. 듀얼이에요, 듀얼. 아시겠어요? 여러분 둘이 앉아있는 것처럼. 그 사족 붙이지 말고 그냥 이거 봐요, 좀. 당연히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고 전기 요금도 절감해주고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전기세 문제를 해소한 모델인 거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띵큐 앱이 있습니다. 전기세 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전기요금 폭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예측 가능한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이 해결했어요. 비용 문제는 이렇게 과학자분들이 해결을 해줬다라는 예. 걸로 가름할 수 있겠고요. 레오 씨 의견 없을까요? 저는 건조기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건입니다. 아, 이거 커요. 이 수건이 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수건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건조기 없으면은 굉장히 딱딱해지고 굳습니다. 아, 근데 햇빛에 말린다고 뭐 딱딱해지고 빳빳해지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금방 이렇게 하면은 그냥 똑같아요. 일반 수건이랑. 딱딱해지긴 하던데 그건 왜 그러나요? 아, 이게 딱딱하다라는 것을 못 느끼시는 거잖아요. 지금 부드러운 수건을 안 써보셔서 그래요. 저 까칠 가시고 좋아합니다. 네. 와. 개인 취향입니다. 네, 까칠한 남자세요. 그럼 수건 대신 사포를 쓰세요. 사포로 닦으세요. 뭐 자꾸 사포 안 쓸 거예요. 자꾸 사포 쓰라 그래요. 과학적으로 실제로 햇빛에 말리면은 좀 딱딱해집니다. 그 이유가 프리 워터라는 게 있어요. 얘는 물질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바운드 워터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실제로 이제 수소 결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해요. 얘네가 있는 상태로 빠르게 건조가 된다. 그럼 걔네들이 일종의 어느 정도 경화를 만들어냅니다. 수건 섬유 자체가 좀 딱딱하게 굳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쓴다? 아, 피부 상해. 근데 건조기를 돌리잖아요. 건조기가 계속해서 얘네들을 털어주면서 건조시킵니다. 돌려주면서 건조하니까 바운드 워터가 대부분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뽀송뽀송 털이 한올 한올 살아있는 지금 타쿠야님 입고 계신 그 옷! 그런 질감이 되는 겁니다, 수건이. 이거 정말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속옷이나 네. 뭐 양말, 수건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일반 지금 우리가 뭐 빨개 벗고 다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옷들 만약 건조기에 넣으면 줄어들어요. 맞아요. 그 옷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모양과 질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그럼 다이어트를 하게 되잖아요. 뭐예요?
2차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오님은 저쪽에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엑스맨이 아니신지. 아니 다이어트를 왜 강요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니, 뭐. 과학과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포괄적인 토론하고 있어요.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네. 네오님하고 저랑 묶지 말아주세요. 아 정말 저를. 받은 편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해결이 됐습니다, 과학기술로. LG 건조기가 인버터 DD 모터를 씁니다. DD 모터,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와 드럼을 연결하는 벨트를 없앴고요. 건조통을 직접 움직여서 건조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밀한 회전, 정지가 가능해지니까 쉽게 말해 예전에 드럼을 돌리면서 건조하던 시절을 넘어서 거의 손으로 돌리는 것 같은 섬세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옷감이 수축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드럼에서 옷이 떨어지는 낙차 때문에 그 과정을 수축을 합니다. 그런데 낙차를 줄인 수축 완화 코스가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터뮤는 특성상 세탁 과정부터 수축이 생깁니다. 하지만 LG의 트럼 건조기 온도, 물리력, 수분 함유량까지 계산을 다해서 똑똑하게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수축을 최대한 줄어드는 코스를 개발을 한 거죠. 이제 수축 걱정하지 마시고 LG로 건조하세요. 이거는 좀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네, 수축이 그런 원리 때문에 생기는 거였고 또 그것까지도 방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이코닉 토크 건조기 생활에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눠봤는데요. 과학적인 근거와 또 생활 밀접한 경험적 근거가 팽팽하게 맞싸우면서 꽤 재밌는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의 승리팀은요. 바로 아니 저 기대하는 표정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승리팀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재미없게 그렇게요. 예 지금 아... 토론은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싶은 그런 자리였던 거고요. 또 저희가 대놓고 뭐 필요하다 쪽에 의견을 실어주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마 건조기를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도 궤도님이 말씀하신 좋은 기능을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LG 건조기의 다양한 기능 알아가시고요. 또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건조기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구나 들어보시고 LG전자에서 건조기 구독 서비스도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건조기 사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자, 네 분 오늘 함께 토론을 해보셨습니다. 어떠셨는지 먼저 타쿠야 씨부터. 제가 건조기를 지금까지 안 써봤는데 설명을 많이 듣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괜찮은 부분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회가 되면은 한번 고려를 해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반쯤 넘어오셨다. 그러니까요. 좋아요. 그것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옷도요? 조금 줄어들잖아요? 다이어트 하면 됩니다. 네. 되고요. 전 레레레오입니다. 지금 보니까 옷이 좀 커. 돌리면은 딱 맞아집니다. 미미미는 씨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건조기 사용은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경파에 가까운 그런 입장이었는데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 건조기는 필요 없지만 LG의 트롬 건조기는 필요하다. 굉장히 자본주의 미소가 갑자기 피어나는데요. 미세 표정으로 보면 가짜 웃음입니다. 살짝 떨리거든요, 그게 입꼬리가. 예. 받은 만큼 하라 해서. 레오 씨도 소감 좀. 아 저는 일단 건조기를 쓰고 있지만 왜 쓰는지를 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LG 팬덤이 왜 있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라이프 이즈 굿. 예,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건조기를 안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짜입니다. 아니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이 토크는 좀 궤도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이 수건이 얼굴에 닿는 촉감이 달라집니다. 아 이래서 건조기 하는 거라. 제가 처음에 건조기를 사던 때랑은 지금 훨씬 많은 과학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써보시면은 야 이거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 이게 과학기술이에요. 이게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있으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 그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요. 지금까지 토론 함께 해주신 궤도, 미미미누, 레오, 타쿠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